그리고 아빠는 선파워야. 꺼지지 않는 불이야. 이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열심히 하는데요. 계속 도망을 다녀요. 사람 외관종을 녹이고 정말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러니까 제가 미치는 거죠. 아유 그래. 대주야 성욕 죽이게 해줄게. 재수 있게는 해봤어도 성욕 죽이게 해줄게 내가. 보실 적에 아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좀 고생이 많아. 응? 집안 진중에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집안이 비골이 장대하시고 힘 좋고 이 집안은 응? 그러다 보니까 여자 바람도 많고 그냥 세상에 세워라 메워라 하는 집이야. 응? 이 집이. 그래서 우리 씨 곤명 기주님은 그 외로운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아신 게 없어. 여자들이 너무 많이 따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능력도 있고, 그치? 응? 그리고 아빠는 선파워야. 아빠는. 그러다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야. 이 밤이 새도록. 얘를 더 만나면 맥을 못 쳐. 다 좋아라 하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번 마주보면 사죽을 못 써요. 조심해서.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건 또 다른 건가 봐요. 달라요 그게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이렇게 여자 조심도 좀 하시고 썬파워를 들쑤셔야 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집사람이 안 해주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건데. 집사람이 안 해줘요? 네 도망다니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네. 아휴 주말에 쉬면 이제 뭐 일을 하든 쉬든 저는 제가 이제 필요할 때 뭐 언제든지 저는 메일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썬파워야 맞죠? 네. 계속 도망을 다녀요. 사람 외관종을 녹이고 정말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러니까 제가 미치는 거죠. 오직하면 제가 샤워하러 들어가면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요? 네. 기다리다 자고 그때 또 어디 가서 뭐 하기도 뭐하고 그냥 답답해 죽겠다니까 지금. 밖에 쐬고 쐬는데? 맘만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는 집사람한테 또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충실을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것만 안 하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해? 밖에서라도 그럼 나 어떡하냐. 아니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라는 거야 나보고. 그럼 나 바라 넌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이혼이다. 어? 그리고 지는 안 해주고. 진짜 싹싹 빌고 뭐 하면은 한 보름에 한 번? 그것도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네네.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는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쉬더라고요? 네. 저 아침에 죽어요. 자제가 안 되더라고. 그럼 어떡한데?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 안 해주면 막 그게 막 이 올라오니까? 봐. 올라오니까? 네.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또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럼 니 되잖아. 그래 어쨌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정 안 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풀리지 않겠지. 타협을 봐야지. 저도 이게 너무 넘치니까 이제 조금 죽여볼까 우선 뭐 흔히 말하는 뭐 고사리다 보다 뭐 먹으면 뭐 정력 감퇴가 된다 뭐라고 이제 그런 것도 먹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응? 세상에 어떤 사람은 안 돼서 문제가 어? 나이 40에 대들 않아서 문제인데 큰일 났네. 아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된대요. 굳이 약을 먹어도 안 된대. 제 나이가 60대인데 6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드셨어? 그렇게 안 보여.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나 봐.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그 밑에 동생 50대들도 마찬가지고 안 된대요. 걔네는 안 된대. 약을 먹어도 안 된대. 잘 안 된다 해요. 그게 왜 안 되냐고. 왜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왜 안 되냐고. 아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대다수 내가 상담해보면 많은 사람 한 70%가 지금 50대잖아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요? 저는 한 90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빠 죽을 때까지. 힘 있는 한 다 할 것 같아. 아니, 이 상태면 60대인데 매일 그게 20대 초반 근력이거든. 집사람은 나 근데 와이프 이해해야 돼. 왜냐면 갱년기 오지. 지금 아빠가 60대인데 여자들은 갱년기 오잖아. 하기 싫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빠? 타협하라니까 마누라하고? 무슨 타협을? 나가서
거라고? 밖에서 그럼 내가 애인을 하나 두겠다. 자금만 하나 두겠다 이렇게. 그 말이 안 되죠. 그럼 난리 나지. 애들도 있는데 상관 있겠어요? 성격이 또 보통 성격이 아니야. 그런 거 못 봐.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못했는데 어떡할 거야. 병원을 다녀오든가 엄마가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그거 상담으로 오신 거지? 네. 저 지금 어떻게 죽는, 자제하는 방법이 없나? 죽이는 방법이 없나? 부적을 써야 되나? 그럼 부적 갖고 못 죽여. 그러니까 못 죽여.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안 죽어져.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 집안 내력 유전력이 센가 보지, 정력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 또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저를 안했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면 콘돔 박스가 이만큼씩 있었을 텐데. 아, 그걸 아냐고 팠냐고. 방에 줄어드는 걸 많이 줄어드는 걸 못 봤어. 아이씨. 근데 집안 내력이 기골이 장대고 힘 좋아. 그러니까 정력을, 나는 있잖아, 이 정력을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점사 참나. 이건 구스로도 안 돼, 내가 못 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못 해주겠는데? 굿도 안 돼, 부적도 안 돼. 아니, 나 혹시나 해서 안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적, 뭐, 구슬해서 된다. 그럼 구슬하려고. 너무 밝게, 이게 뭐 밝히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진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차라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저기를 하고, 정력, 그 다음에, 이 신체 나이 이런 것도 한번 저기 해봐가지고, 그쪽 약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죽이는 거? 약 있는 걸로 같은데? 약으로? 그게는 성욕감한테 약이 있는 걸로 알아. 그래요? 어. 그러다가 완전히 안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더 좋지.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혹시나 해서 부적이냐, 굿이냐, 이걸로 좀만 죽일 수 있으면 저도 자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만 죽여도. 아빠, 네?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내가 능력 갖출 것 같아. 내가 아빠. 굿해가지고 그거 재워줄 수 있으면 나는 굿해갖고 뿡뿡 만들어. 응? 아, 미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보기엔 병원 가면 약 있다? 아니, 그 뭐 감태제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예. 그것도 잘못 먹고 진짜 아예 안 돼버릴까봐 이제 전 그게 불안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했으니까 아예 안 돼도 뭔. 아니, 그거 많이 안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못 하는데. 죽여, 가서 죽여. 어? 그러다가 혈압 올라 너무 그러다가 이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안 되는 거 이거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게 최고 큰 스트레스. 머리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아 빠진 거 이게. 진짜? 예. 네, 매일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막 이 틈만 나면 이게 달려들고 싶은데 이 난리가 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럼 뭐 머리 흐려서 빠졌다고요? 예. 네, 이거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건 집안 내력이지 뭐. 아니, 우리 집에 할아버지 때부터 쭉 보면 대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대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뒤로 빠져. 그게 스트레스성으로 빠지는 거래요. 그런 거래요. 예. 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니까 혼자서 맨날 이제 끙끙 앓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달려가고 싶은데 쩌여자한테 달려들었다가 싸움만 나고 또 자고 있을 때 몰래 옆에 가서 자다가 몇 대 맞았어요. 몇 대 맞았어? 네. 공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여자를 아니면 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오케이 할까요? 못 생길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저 안 되면 몰래 하다가 이제 난 몰래도 할 수는 있겠죠. 걸리면 우선지라니까? 집사람이 또 나가서 얼마나 또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놨는가. 아줌마들 나만 보면서 내가 가끔가다 친한 아줌마 옆집 아줌마 했어. 아, 왜 나만 보면 웃었지? 아이고 힘 좋으세요. 근데 마을에 동네에 소문 다 나가지고 그중에서 아줌마들 침 흘린 아줌마들도 꽤 있겠네. 소문 싹 나갔고. 아니, 마을에는 아줌마 살짝 있긴 있는데 걸릴까봐 혹시나. 원래 아빠 마음먹으면 해결 봐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하니. 이거는 내가 못해줘. 이 성욕은 우리 신령님 권한이 아니야. 이거는 의사 선생님 아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거뭐 이게 하나가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죠? 당장 병원 가세요. 그럼 남들은 약을 몇 달씩 먹는데요. 예. 나는 약 안 먹... 아니 무슨 약이야. 밥만 잘 먹고 삼세끼만 잘 먹어도 내가 그냥 멀쩡한데. 대머리요. 아빠. 네? 아빠는 그거 안 하면 못 사니고 이게 올라가니까 방법은 그거야. 어? 마누라 데리고 병원 가든가 아니면 옆에 하나 더 두든가. 그러니까 몰래 두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내 혹시나 또 아이고 어떻게 그걸로 알게 그걸 두라고 그래요. 지금 안 돼서 안 되니까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할까요 혹시? 절대 안 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응? 이혼이지 뭐 그럼.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보로 오는 거 아니야. 이건 병원 가야지. 부대도 안 돼. 그 실령님한테 말하기도 넘사스러워. 아유 그래. 성력 죽이게 해줄게. 재수 있게는 해봤어도 성력 죽이게 해줄게 내가. 실령님이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고. 못하나. 못해 이씨. 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그리고 올해는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금전도 잘 풀어지고 일도 넘치고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일 잘하시고 에너지를 걷다 좀 뿜어내시고 거기다가 좀 들어가고 지나가는 엉덩이만 보면은 그렇습니까? 요즘 그래갖고 어떻게 해? 새고랑 차 알았죠?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보는 것도 잘 봐야 돼. 약간 이상한 어떻게 보면 신고 들어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이나 잘하시고 병원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본부장보다 한 수위인가 봐. 아, 저 4시간에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아, 저 게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부럽습니다. 제가 났습니다. 그게 부러운 거야? 네네.